자, TV에서 많이 보셨죠? TV에서 많이 보시고 또 신문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인데 앞에 보이는 우리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가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서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 들으면서 축하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대구대학교 락학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구대학교는 대한민국에 있는 200개의 대학 중에서 다이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정말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입학증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학생 대표 체육학과 정형우, 사회학과 김미정. 위 학생은 본대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을 허가한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자, 입학 증서와 함께 우리 대구대학교 마스코트 두두의 인형이 함께. 이어서 선수 대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삼성라이온즈 원태인 선수 그리고 이승현 선수는 앞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원태인 문화예술학부. 증서 성명 이승현 문화예술학부. 이학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합 뛰니까 내려. 함께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대학생활 재밌을 것 같은데. 이상으로 2022 대구대학교 락학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수 대표들에게도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부상 없이. 네, 이번 이 학번이면 동기로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시사항 없이 대신해서 최대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태인 선수에게 먼저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진행위원회 선수를 직접 따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진 번호 정신 좋아요. 제 번호 제가 사진. 아, 사진입니까? 선배. 네, 선배입니다, 선배. 아, 선배 마지막. 아, 4학년 선배가. 아, 역시 우리 원태인 선수. 어디까지입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태인 선수 감사하고요. 이승현 선수 감사합니다. 이제 최초로 야구장에서 이제 처음 입학식을 했는데 뜻깊었던 것 같고 이제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색다른 입학식이어서 네,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뭐 내년 내후년도 계속 이런 좋은 문화가 네,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학점 잘 받으셔서 학점 잘 받으면 이제 장학생으로 돈도 장학금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거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성적, 좋은 학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친구들 뭐 봐서 너무 좋았고 반가웠고 또 학점 관리나 그런 거 잘 하셔가지고 무사히 졸업 다 하시고 네, 다 좋게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퇴학만 당하지 않는 정도가 네,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F만 안 받으면 됩니다. F가 최하점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10, A, B, C, D, E, F 난 B 난 E풀만 받을 수 있는 정도 E풀은 없어요. 그러면 D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 되세요.